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아셨습니다. 지표 이름 MU입니다. MU. 자, 지상도가 엄청 높죠. 오프로드는 지상도 높은데 얘는요, 말도 못하게 높아요. 자, 버기 잡는 트럭. 자, 몬스터 잡는 트럭. 몬스터 트럭이 있고요.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럭 쥐가 있고,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는 몬스터 트럭, 뭐, 그 다음에 트럭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얘는 쇼코스라는 트럭이에요. 쇼코스. 쇼코스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오프로드 차에서는 굉장히 점프도 잘하고 지행성 좋고 자세 잘 잡고 코너에서 굉장히 퀵하게 싹 들어가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만 점프할 때 바닥에 안다는 몬스터 트럭 같은 경우는 코너들 때 뒤집어지면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행성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앞에 턱, 여기 보시면 쇼크도 가릴 수 있는 가드도 있고요.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어는 온로드 오프로드 같이 했었고요. LED 지금 드리고 있는 서비스 기간이고요. 자, 보시면 삐삐, 뒤에 삐삐, 그리고 배터리 체크기, 방수 라디오 박스, 그리고 펜트에 달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까지고, 이렇게 충전까지 같이 하시면 풀셋이고요. 조종기는 이제 만인의 조종기 GT2. 자, 서버 한번 볼까요? 서버.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플라스틱 아니라 메탈 서버 기어입니다. 메탈 기어예요, 메탈 기어. 여기 볼게요. 오유유. 그러면 옆으로 볼까요? 바디를 바디핀 안 뱉었더니 바디핀이 딱 꽂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바로 꽂히죠. 바로 꽂히죠. 딱 꽂히죠. 자, 이거 3셀까지 가능한 변속기인데요. 이 변속기 3셀라면요 날라다닙니다. 이거 3셀라면 날라다니는 모스터 변속기 브러시리스고요. 거의 날라다니는 게 어느 정도냐? 앞바퀴 들 정도로 힘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이 파워소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지행 가능합니다. 자,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U, MU 되어 있습니다. MU. RC 라이프 검색에다가요, MU,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리모아비 MU 로 검색하세요. 오케이.